맞습니다. 우리 연승철 감독이 이끄는 우리 씨름 선수단, 증평인삼 씨름 선수단. 전국적인 성적도 너무 좋게 하고 있고요. 오늘 기분이 좋으네요. 여기 지금 저보다는 나이가 어리신 분들이 많이 안 오는데. 오늘 여기서 보니까, 우리 씨름돌이라 그러죠. 여러분도 증평인삼 씨름단 검색하시면 예전 같이 그 씨름이 뭐 이렇게 뭐 그렇게 힘으로만 하는 꼭 그런 것도 아니고요. 첫째 잘생겼고요. 씨름돌이라 그럽니다. 아주 대단한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 우리 증평인삼 씨름단 한번 소리 한번 질러보세요. 화이팅! 아까 우리 연승철 감독님이 그 40년 정도 그 씨름 인생 얘기했죠. 저는 또 40년 음악 생활입니다. 올해가 딱 40주년 됩니다. 어떻게 감회가 좀 새롭고요. 우리 오이의 TV 그리고 우리 BMB 그 전철수 감독님, 이 낮은 곳까지 또 전곡을 다 이렇게 아우르는 그 모습에 제가 사실 많이 감동을 먹었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함께 갑시다 해서 이제 이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노래 한번 선사해 드릴 거군요. 제가 만든 작품은 이제 한 대략 한 100여 편이 되는데요. 그중에서 아주 겨울에 만든 노래가 있습니다. 아주 겨울에. 그러니까 이제 칼바람 불죠, 지금 같이. 지금은 제가 잠시 안 하고 있는데, 한 30여 년 동안 그 멧돼지 사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산에 가서, 그러니까 엄청 그 사실 거친 걸 했죠. 근데 이제 산에 가서 멧돼지 사냥을 하다가 멍하니 앉아서 한 30분 앉아서 만든 곡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 노래를 만들 때 생각하면 세상 못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산의 파노라마라고. 지금은 여기 충청북도 그 해병대 전우회 그 회장이십니다. 최강남 씨, 이제 최은혁 씨라고 하는데요. 우리 최강남 그 형님이 부르시는데, 다음에 언제 한번 초대해서 원곡 가수의 노래 들어보고요. 제가 만들 때 심정, 부르다가 한번 산의 파노라마 불러드리겠습니다.
사거리에 잠든다. 그러나 또다시 선택해 잠시 쉬는 사이에 만든 곡, 탄생한 곡이 산의 파노라마. 아, 네, 네, 노래 너무 좋습니다. 네, 굉장히 추웠어요 그때. 아, 추웠죠. 네, 한 네. 6시간 정도를 작전을 했는데요. 네. 아, 870m 정도 되는 산에서 아, 정말 아무도 없어요. 아, 그냥 저희는 그냥 무전기와 아, 그냥 총과 네, 네. 그냥 칼바람과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제 제가 사실 노래 만들 때 네. 이렇게 경험이 없는 거를 좀 만들질 않고 있어요. 어, 그래서 네. 우리 연승철 감독님의 그 으라차차 으라차 인생도 제가 가사를 처음에 봤는데 좀 손짓했습니다. 어. 아, 정말 이렇게 가슴으로 묻어난 글이 나온 것 같고 요새 또 2집 또 다른 곡 하나 준비하고 있는데요. 아. 아마 잘 맞을 것 같아요. 네네.